여기 세기의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하버드를 졸업한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아내는 듀크대에서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유수의 인재였죠. 세계 역사에 남을 기업을 만들고 세계 역사에 남는 공익재단을 만들었는데 이제 헤어진다고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부부에서 21세기 희대의 이혼, 무려 164조 원짜리 위자료 전쟁으로 이어지는 게이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5월,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가 이혼하겠다는 공식 성명문을 냈죠. 그들이 부부로 지낸 세월은 27년, 인고부부인 줄 알았는데 이혼 소식이 나오니 빌 게이츠의 불륜 때문이다, 성범죄자인 제프리 앱스타인과 빌의 친분 때문이다, 언론은 연일 떠들어댔는데요. 평소 빌 게이츠는 수많은 자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추잡한 주문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둘 다 명확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위자료 규모입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은 146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164조 원입니다.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기계적으로 반만 나누더라도 무려 80조 원에 가까운데요. 요거 어떻게 나눌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하지만 빌 게이츠 부부의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1987년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입사한 멜린다 게이츠는 빌 게이츠와 사내 커플로 연애하다 1994년에 결혼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만났다고 해요. 윈도우를 종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처음에는 멜린다는 빌의 그늘에서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육아에 힘썼는데요. 힘들고 우울한 시간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이후 자녀가 장성하자 멜린다 게이츠는 2000년 게이츠 재단을 설립했고 세계의 공중 보건과 빈곤층 교육을 위해 힘썼습니다. 현재 재단의 순 자산만 약 430억 달러, 한화로 45조 원가량입니다. 이에 힘입어 멜린다 게이츠는 2012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됐고 2016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자유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멜린다가 빌 게이츠 아내로보다 이혼 후에 보여줄 행보가 더 기대되는데요. MZ세대는 빌 게이츠를 자선사업가로만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희대의 천재고 넘을 수 없는 경영자였습니다. 하버드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빌 게이츠는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는데요. MS-DOS와 윈도우라는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뿐 아니라 이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새로운 문화를 개척했기 때문이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파는 애플과는 달리 모든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어쩌다 공공 전광판에 에러가 나서 윈도우 스크린이 뜬 거 본 적 있으시죠? 산업 현장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쓰였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몇십 년간 시장을 장악하면서 빌 게이츠를 세계 최고 부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기업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잃어버린 10년입니다. 빌 게이츠는 2006년 은퇴하면서 스티브 발머를 후임 CEO로 앉힙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몇십 년간 세계 1등이었기에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었고 사람들은 빌 게이츠가 없다고 뭐 이게 흔들리겠어? 그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흔들립니다. 스티브 발머의 전문성은 마케팅과 세일즈에 있었습니다. 즉 거대한 비전을 짜고 설득해야만 하는 리더로서의 역량은 부족했던 셈이죠. 그런데 당시 IT 업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MP3 플레이어, 스마트폰, 모바일 등 새로운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에 대응해야만 했죠. 하지만 헛다리를 짚기 시작합니다. 윈도우의 흑역사라고 불리는 비스타, 준, 윈도우 8, 윈도우 모바일이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결국 모바일에서는 아이폰에 지고 데스크탑에서도 명성이 흔들리면서 제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죠. 물론 스티브 발머도 놀지는 않았어요. 이 시기에 재무적인 내실을 단단하게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비전을 던지고 시장을 리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야만 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발머 시대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재미도 없고 지루한 기업이 됐죠. 이 시기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 중심의 발명 문화를 잃어버렸고 한낱 대기업으로 전락합니다. 스티브 발머는 결국 2014년 경영 부진으로 물러났고 새로운 CEO가 등극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맡던 사티아 나델라였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클라우드가 다음 먹거리라는 거죠. 제프 베조스의 뒤를 이을 아마존의 다음 CEO가 AWS를 맡던 앤디 제시라는 것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아무튼 CEO가 된 사티아는 그냥 개발이 아닌 고객을 위한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라고 전사에 전했습니다. 제품과 기능 우선이 아니라 고객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쓸지 고민하도록 프레임을 바꾸었죠. 이를 위해 일선에서 고객을 만나는 직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또 사티아 나델라는 미래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점이 인공지능에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려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도가 필요했죠.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위원회가 검수한 후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자원과 시간을 지원합니다. 프로토타입이 괜찮으면 본 제품 개발을 위한 자원을 추가로 투자했죠. 대기업에서 하기 어려운 린 프로세스가 일어난 거죠. 이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사장되지 않고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내믹스 등 기존 제품들이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죠.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권한 이임 방식은 인수합병에도 적용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260억 달러의 링크드인을 인수합니다. 당시 링크드인 직원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겠구나 하고 두려워했다는데요. 이게 웬걸? 그 반대였습니다.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했죠.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GitHub도 인수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적극적인 인수 합병에도 불구하고 인수한 서비스들을 말아먹지 않고 다 살아남겼죠. 사티아 나델라가 지휘한 이래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6배 이상 뛰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분야의 미래 산업에 발을 걸쳐놨습니다. 클라우드, 인공지능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B2B 시장을 탈환했죠. 클라우드 시장에선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약 431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17%나 오른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도 29%나 오른 179억 달러 규모예요. 이 성장세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캐리합니다. 1년 새 매출이 23%나 올랐어요.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수준도 심상치 않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는데 의료 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 B2B 업계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으로 노리고 있는 시장은 VR, AR, MR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야심차게 밀고 있는 홀로렌즈, 이 혼합현실 헤드셋은 가상현실인 VR과 증강현실인 AR을 모두 적용하는데요. 사용자의 손동작, 시선, 음성만으로 기기와 화면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혼합현실 기기는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분해하지 않고도 거대한 장비의 고장 여부와 실시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글자로만 되어 있는 사용 설명서를 렌즈를 통한 혼합현실 영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홀로렌즈는 록히드 마틴과 미항공 우주 나사에 쓰였는데 조립 시간이 무려 8시간에서 50분으로 단축됐다고 합니다. 혼합현실 기기는 뭐 페이스북이나 스냅챗 등 내로라 할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탐내는 시작입니다. 직접 사용자들에게 B2C로 서비스할 수도 있고 B2B 시장으로 매출을 만들 수도 있죠. 올해 3월에는 메쉬라는 MR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는데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개발력, 하드웨어가 모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이 할 수 있는 산업이죠. 사실 제가 3년 전에 책 읽지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후에도 살아남아 있을까? 라는 컨텐츠를 올렸었어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고무적인 건 시대의 변화 앞에서 가라앉을 뻔했던 무거운 대기업도 체질 변화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조직 내부를 뜯어 고쳐서 조직원들이 열린 사고와 소통을 장려하고 잘하는 기업은 인수합병에서라도 생존해 나갔던 마이크로소프트. 20세기 최고의 부분은 이제 21세기 희대의 이혼이 되었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기업은 세기를 뛰어넘어 최고를 유지하지 않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읽어드렸습니다.